어느덧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이 추분 무렵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가을이 온 게 실감이 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낮 동안의 내리쬐는 가을볕은 따뜻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낮은 가운데 비교적 더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8도가량으로 크게 납니다.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나는 동안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대부분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 안팎으로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되고요. 영암의 낮 기온은 25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여수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매우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